비 내리고 습한 요즘 제가 즐겨하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공유하면서 편안하게 조근조근 수다도 같이 떨어볼까 하는데요. 풀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먼저 아이 리무버로 눈과 입술을 지그시 눌러 화장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1차 세안은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도 자극 없이 순하고 피지를 꽤나 잘 녹여줘서 데일리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클렌징 폼을 사용할 때도 있고 스크럽으로 각질 제거를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세안 후 건조함이 심하지 않고 세정력도 좋은 라곰의 클렌징 폼을 사용했어요. 샤워까지 끝내고 진정에 좋은 시카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도 해주고요. 바디로션도 듬뿍 발라주고 팩을 올려둘 동안 머리까지 뽀송하게 말려줍니다. 힐링버드 헤어 오일은 포근한 향도 나면서 적당히 영양감까지 있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맥주가 아닌 조금 더 편안한 무드에서 수다를 떨기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왔어요. 사실 요즘에는 비가 진짜 미친 듯이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습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수분 보충 관리는 신경은 별로 안 쓰고 있고 요즘엔 좀 피부 결정리와 전체적으로 진정 요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은 요거 닥터 자르트의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토너. 이거를 솜에다가 적셔서 닥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솜은 그냥 올리브영에 가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화장솜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주제를 딱 정하고 여러분들이랑 토킹 어바웃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정해왔어요. 바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MBTI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저의 성격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이 토너로 쓱쓱 닦아줄게요. 이거는 오일리한 느낌이 없이 완전 수분 가득가득한 그런 토너라서 닥터용으로 닦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오일리한 제품들을 정말 피하게 되고 약간 가벼운 제품들을 쓰고 싶은데 그럴 때 쓰기 아주 적합한 토너입니다. 특히나 저는 속건조 잡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엑스트라로 많이 땡긴다, 속건조가 조금 많이 느껴진다 하는 날에는 스킨팩 해가지고 올려두면 속건조가 좀 잘 잡히거든요. 요즘엔 이 토너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 MBTI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막 댓글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A유형이에요. 저랑 비슷하신 분? 아마 ENFP 성향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내적 공감과 그리고 저와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러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랑 반대 유형의 친구들이 제 얘기 들으면 되게 놀래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순 없으니까 저도 ENFP 성향 중에 뭐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또 그 안에서도 틀린 게 꽤 있거든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ENFP 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름처럼 좀 외향적이고 그리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꼭 갇혀서 이렇게 집순이나 완벽하게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보단 좀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활동적인 거, 뭐 수다 떨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에너지 받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생각 공유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이런 타입이에요. 되게 민망하네. 세럼을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크레이브 뷰티의 그레이트 베리어 릴리프. 이건 사실 바르기 시작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된 세럼이긴 한데요. 벌써 저랑 되게 잘 맞는 느낌이라서 바로 루틴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럼은 진정 성분에 굉장히 좋은 타마노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고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여기 눈썹 옆에 있던 이 여드름이 엄청 빨리 한 3일 만에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래가지고 지금 꾸준히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그 타마노 오일 때문에 약간의 그 한방 냄새? 조금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엄청 산뜻하고 향기로운 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방 냄새니까 건강한 향?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스트레스라는 거를 자주는 받아도 이렇게 깊게는 받지 않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좀잘 까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약간 긍정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거든요. 좀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자기 위로도 잘하고 이러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딥하게 오랫동안 갖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고 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민에 많이 휩싸이게 하는 거의 90%의 원인이 다 인간관계예요. 모든 건 인간관계야. 사실 막 과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도 안 하고 후회해봤자 되는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뭐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상하게 인간관계만 연관이 된 거면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새벽 감성 이거는 엔프피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좀 그렇게 사람과 관련돼서 뭔가 내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잠못 자요. 그날 밤 잠은 다잔 거야. 막 슬픈 노래 듣고 슬픈 영화 찾아보고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물다가 막 새벽 한 3, 4시 되고 막저 울다 잘 때도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우리 엄마랑 내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티를 절대 못 내요. 딴것 때문에 내가 맨날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말해봤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쉽게 한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란 걸 저는 너무나 알지만 그나마 조금의 해결 방법을 찾은 거는 저는 확대 해석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순간 딴걸 해버려요. 왜냐면 그만큼 잘 까먹기도 하니까. 괜히 누워서 불다 꺼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요 끝까지 가는데 진짜 그걸 확 끊을 수 있는 다른 걸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 자고 일어나면 또 조금 까먹거든요. 그렇습니다. 크림은 요거. 요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인데요. 제가 요즘에 나이트 스킨케어를 찍을 일이 없었는데 한 통을 다 쓰고 두 번째 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쓰고 피부결이 진짜 좋아져서 그래서 요즘에 피부결 관리를 더더욱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한 요만큼이면 충분해요. 조금 결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잔주름 걱정 혹은 조금 푸석푸석한 피부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 강추하는 크림인데요. 이 크림 안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타 A 성분인 그 레티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레티날이 함유가 돼 있는 크림이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게 피부 결 정리랑요. 진짜 잔주름이 엄청 다 채워지면서 매끈해진다? 그래서 피부가 뭔가 되게 튼튼해지고 탱탱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크림 하나를 바르고 진짜 피부가 확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 저 처음에 바로 나서 다음날 피부를 만져보고 어? 뭐지? 뭐야? 하면서 피부가 정말 너무 탱탱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한달 만에 한통다쓴것 같아요. 저는 잘 맞아서 전혀 상관이 없이 푹푹 매일 발랐는데 혹시나 조금 비타민 A가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소량으로 시작해서 피부에게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기를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또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게 전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딱 시작하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점점 느낀 건요.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이 완벽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한 2년 전쯤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네, 그때 딱 느낀 게, 아, 나는 내 스스로 뭔가 자아 실현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구나.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만의 그런 차별화된 무언가를 더 찾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내가 완벽하게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약속은 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잘 안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 세 번만 넘어가도 진짜 기빨려요.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요거 아이소이 퍼스트 스피디 스팟. 여기 턱에 난 요거 여드름 하나 위에다가 좀 두둑하게.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 진짜 유튜브에서 처음 하고 잘 사람들이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엄청 속 깊은 얘기. 자아실현 어떻고 내가 잘하는 어쩌고 이런 거를 잘 말을 못 하겠는 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MBTI별로 딱 한 단어로 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각 성향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MVP 제 유형이 대가리 꽃밭이래요. 맞아, 대가리 꽃밭 너무 자존심 상해.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땐 얘네들은 진짜 해맑구나. 그냥 머리 항상 환상이구나. 항상 삶이 동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거는 후르디아의 블루베리 허니 립밤. 그 향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볼만해요. 제가 봐도. 제가 하는 행동들을 봐도 좀 그렇게 보일만한데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앓는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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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잘 안 하고 헤어져도 그냥 말 안 하고 저는 약간 조금 잠수 타고 혼자 삭히고 끝내요. 그리고 진짜 깊은 고민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말하거나. 근데 말을 못하는 게 제가 힘들다고 말을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야, 네가 힘들면 난 얼마나 힘들겠냐? 아, 네가 뭐가 힘들어?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정말 딱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힘든 건 다르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막말로 네가 어떻게 알아? 너가 내 삶을 살아봤어? 그냥 겉으로 항상 하하호호 거리고 좀 생각 없이 보이고 사실 전 좀 생각이 없이 행동하긴 해요. 좀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우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공유하는 거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 나는 그게 있어요. 강박이 사람들은 항상 저를 좀 긍정적이고 아 얘 좀 발랄하네 이렇게 막 항상 이런 애로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더더더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그런 강박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정말 세심하고 뭔가 내가 조금만 달라져도 눈치채주는 친구가 야 너 요즘 뭐 이것 때문에 좀 이래 보이는데 이거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사실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 저는 사실 나 있어 하고 털어버려요. 그리고 털고 나면 또 삥 잊어버리고 또 하나. 그 MVP는 사실 저도 그렇고 MVP가 대가리 꽃밭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사실 좀 공상, 망상 이런 거 좋아하고 터무니없는 얘기 좋아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언제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상쇄를 시켜야 되는 건 있지만 저는 저의 이 부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한 것 같고 현재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타입들과 좀 거리가 생기는 게 뭐 야 또 감성이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야 맨날 그거 그렇게 뭐 쓸데없는 거 아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냥 생각하기 아까운 것들에 왜 이렇게 시간을 쏟아? 라고 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저는 정말 거리를 두게 돼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구석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뭔가 이 나라?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많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뿐. 근데 여기서 예외는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그냥 츤데레처럼 툭툭 내뱉는 거고 사실 마음은 되게 따뜻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얘가 진짜로 그런 사람을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여기 조금 오그라들어서 겉으로 아, 야, 뭘 그게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내가 알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냥 그런 친구에게는 내가 더 치덕대면 되니까. 그냥 그거와 공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존중한다는 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있으면 MVP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그냥 공유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고요.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어딘가 답답하고 그 가려운 그 어딘가를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저랑 다른 분들은 아, 얘는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새로운 사람의 심리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 정도? 그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벌써 새벽도 2시거든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긍정회로 돌리면서 잠에 들게요.